하지만 여행자는 우리 편이잖아. 그렇다면 대체 왜? 너희는 우리를 공격했다. 내 전사들은 예상치 못한 위협에 대응했을 뿐이다. 돌아올 병력이 남아있었다는 놀랍구나. 나라면 그쪽으로 가진 않을 텐데. 교전 규칙은 변경되었다.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군. 수호자, 제때 와주었군. 그래. 나는 지금 비갑단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이다. 설명해 주겠나? 조의를 전합니다, 여제. 당신의 부하들은 명예롭게 싸웠어요. 안타까운 희생이네요. 화성에서의 일은 잊어버리고 협력하면 이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건 막을 수 있다. 거기서 발견한 건 인류와 기갑단 모두의 위협이 될 수 있어. 내 도움을 원하는 거군. 원한다는 건 좀 지나친데. 내 도움이 필요한 거겠지. 군체가 어떻게 빛을 소유하게 됐는지 알 수 없나. 아이코라가 알아내겠지. 하지만 그동안 지지 않으려면 방어하라. 승리의 가능성을 잡으려면 공격하라. 손자병법? 너희 자료를 읽었다. 우리가 공격해주길 원하는가? 공격이 필요한 강력한 공격이. 빛 속에서 널 맞이한다, 수호자. 너희와 우리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겠다. 사바툰의 군체에 맞서 우리 연맹은 강해져야 한다. 아이코라 사령관이 신경 접속창을 전달했더군. 빛을 억제하는 기갑단의 기술을 정제해서 무기화한 것이다. 군체 부관을 찾아라. 사바툰의 힘으로 가득 찬 자다. 내 사이온들이 그 자를 정신계에 몰아넣고 네 빛을 약화된 군체의 빛에 연결할 것이다. 거세게 저항하겠지. 넌 사바툰 숭배를 형상화한 화신들을 상대해야 한다. 창을 들고 그것들을 파괴해라. 그러면 그 자는 빛을 잃을 것이다. 빛도 벌레도 없으면 군체는 죽을 것이다. 내 사이온이 살려두지 않는다면 그자를 너희 헬름으로 데려가면 그자의 부서진 정신을 뒤져 비밀을 밝혀낼 것이다. 전부 살라딘 경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하겠다. 나는 전투에서 수많은 전사를 이끈 바 있지만 이번 심령 전쟁은 재밌을 것 같구나. 승리해라, 수호자. 두 종족의 영광을 실현하고 우리 연합에 맞서는 이 군체들을 파괴해라. 젊은 늑대, 자네의 송곳니가 필요하다. 임무를 분담한다. 아이코라가 왕좌 세계에서 사바툰을 상대하는 동안 우리는 지구에서 위협에 맞설 것이다. 빛의 군체가 EDG로 침투했다. 지상의 수호자들이 예상치 못한 습격을 받았어. 우리가 보낸 지원군은 괴멸됐다. 새로운 적이 나타난 거야. 빛을 지닌 군체라니 용납할 수 없다. 어서 가라.
자네는 그 창을 이용해 군체와 사바툰의 연결을 끊고 놈들을 완전히 죽일 수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적을 생포하여 여기로 데려오면 심령 분석을 할 수 있다. 카이아트레 사이온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다. 전장에서 그들을 보게 되면 손이 근질거려도 참아라. 수호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고 다신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그들이 필요하다. 군체가 우리 문 앞까지 다가왔다. 놈들은 타락한 빛이 우리에게 맞설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지금 EDG로 가서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라. 전사가 쓰러지면 수호자, 자네가 잡아온 군체 정신의 스캔 결과가 벌써 나오고 있다. 이것들은 아주 굶주려 있고 우리의 힘을 원한다. 놈들은 수호자를 사냥해서 빛을 흡수하고 그걸 비축한다. 그 이유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 사바툰과 군체는 비밀을 들키지 않으려 한다. 놈들을 더 사냥해라. 그 자들을 빛으로부터 단절시켜서 우리 눈앞에서 시들어가게 해라. 놈들은 우리를 증오한다, 수호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가 되려 한다. 그런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